열심히 정말 앨범을 준비하고 처음으로 인사한 이 자리가 가장 많이 긴장되고 또 설레기도 할 것 같은데요. 자, 의자가 준비되었는데 먼저 다시 한번 인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뉴이스트 W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이야기 진행해볼게요. 자, 일단 뉴이스트 W 컴백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렌시 보니까 어제 잠을 잘 못 자겠다 설레서 이런 얘기 하던데 오늘 좀 잠을 자고 나왔나요? 잘 못 잤습니다. 사실 새벽 2시에 깨가지고. 아, 그래요? 네, 그때부터 잠을 좀 설치다가. 네. 그만큼 또 설레고 준비했을 텐데 아마 이 시간을 준비하는 팬들도 같은 마음일 것 같아요. 지난 6월이었죠. Who You 앨범 이후에 약 5개월 만에 컴백이거든요. 일단 소감이 궁금할 것 같은데 새 앨범 컴백 소감 부탁드릴게요. 일단 JR씨가 먼저 할까요? 네. 일단은 매 앨범을 낼 때마다 떨리고 설레는 거는 늘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너무나 설레기도 하고 또 우리 러브 여러분들, 팬 여러분들께서 또 좋아해 주실까라는 기대감도 들고요. 이번에 활동도 정말 열심히 해서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백호 씨도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이제 저희 그러니까 뭐 매 앨범이 그렇지만 뭐 항상 최대한 열심히 하는 모습들을 좀 많이 담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앨범도 저희 멤버들끼리 되게 만족스러운 앨범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앨범을 처음으로 선보이는 자리라서 되게 많이 떨리기도 하고요, 설레기도 하고요. 네.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이 무대 올라오기 전에 팬들의 반응을 살짝 보고 왔어요. 댓글을 통해서 봤는데 잠깐 티저로만 봤지만 정말 치명적인 섹시합니다. 내 심장 help me 이런 얘기도 했고요. 특히 강동호 내 심장 그만 때려 이런 댓글도 보기도 했는데요. 그만큼 많은 팬들이 또 우리 멤버들만큼이나 기대하며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앨범 준비를 정말 열심히 하셨다는 이야기를 몇 번이나 하셨는데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동안? 네, 그동안 이제 저희가 또 개개인적으로도 활동을 많이 하고 있었고요. 네. 또 저희가 또 12월 달에 콘서트를 또 하고 있어서 앨범 네. 준비와 같이 콘서트 준비도 하고 있고 이번 앨범 준비도 정말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네, 아론 씨는요? 네, 그리고 저희가 컴백 후에 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이제 틈틈이 보컬 연습도 많이 했고요. 네. 그리고 체력을 기르기 위해 운동도 열심히 했습니다. 네, 렌 씨는 예능 프로그램에 또 도전하신 것 같은데요? 네, 그 꼰대 라이브라고 네. 엠넷에서 하는 프로그램인데 꼰대 라이브 예능을 또 했습니다. 네. 그래요. 다들 정말 각자 바쁘게 또 함께 준비하면서 지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또 다양한 곳에서 더 많은 여러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기대가 많이 돼요. 앨범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볼게요. W Here 또 Who You에 이어서 이번 새 앨범 타이틀이 Wake N이에요. 어떤 의미를 담은 타이틀인가요? 컨셉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JR씨가 한번 해주실래요? 우리 또 작곡을 하신 그렇죠. 특별히 백호 씨가 작곡 작사 함께 하셨죠? 네. 이번 앨범은요 이제 잠에서 깨어나다 라는 의미랑 그리고 감정에서 깨어나다 라는 이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앨범이고요. 네. 타이틀곡 Help Me 그리고 Lie 라는 노래에서 저희 다 같이 부른 노래가 수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솔로곡들이 각자 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뭐 다 같이 부른 노래에서는 잠에서 깨어나다 라는 의미를 조금 최대한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각자 솔로곡에서는 멤버들 각자의 감정이 깨어나는 것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렇군요. 가만 보니까 앨범 타이틀을 제가 이렇게 막 살짝 봤더니 그 앨범에 매 곡마다 우리 멤버들의 이름을 발견할 수가 있어서 정말 싱어송라이터의 모습도 기대가 되는데요. 제가 조금 전에 소개할 때 그 얘기했잖아요. 하나의 작품을 보는 것 같다. 그 느낌 맞는 거죠? 네. 뭐 그렇게 봐주시면 좋죠. 네, 곡들마다 뭐 서사를 담고 있다라는 얘기도 들었는데 정말 기대가 많이 됩니다. 앨범 전체를 빨리 듣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조금 전에 타이틀곡 무대도 굉장히 파워풀하고 멋있었어요. Help Me 도와달라는 얘기인데 어떤 곡인가요? 네,
펠프미는 진짜로 말 그대로 진짜 도와달라고 외치는 노래이기도 하고요. 이제 뭐 장르로 말씀을 드리면 퓨전 팝 R&B라는 장르예요. 네. 뭔가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아 이런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도 처음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 이런 장르를 선택을 했고요. 네, 잘 봐주세요. 뭐 뮤직비디오도 굉장히 감각적으로 촬영이 되었던데요. 타이틀곡 헬프미의 킬링 파트가 있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랜시가 한번 소개해 줄까요? 이번 곡의 그 가사가 굉장히 유니크한데요. 또 기존 가사 형식과는 다르게 또 화우체를 또 사용해 봤습니다. 그래서 또 그런 의미에서 도입부의 제 파트가 킬링 파트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랜시의 파트요? 네. 네, 어느 부분이죠? 쏟아지는 나의 심정은 그리운 그대요. 네, 이 부분 킬링 파트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들 네. 동의하시나요? 네, 가사를 네. 쓸 때 네. 조금 특별한 표현법이 없을까 생각을 하다가 네. 말 끝을 뭐뭐 한다, 뭐뭐 해요 그런 것보다는 네. 뭐뭐 하오 그런 표현을 어떨까 해서 그렇게 가사를 썼거든요. 네, 약간 고통스러운 느낌도 나고 창법도 굉장히 독특하네요. 감사합니다. 네. 아, 그리고 이 곡을 멋지게 완성시키는 게 사실 퍼포먼스잖아요. 역시나 이번에 안무를 제가 뒤에서 봤더니 역시나 정말 파워풀하고 멋진 퍼포먼스를 보여주시던데 네, 포인트 안무가 있다면 해프미에서 어떤 부분을 읽어볼 수 있을까요? 네, 포인트 안무로 보여드릴 수 있는 부분이 저희가 사비 부분에 네. 네, 포인트 안무가 있어요. 그 부분을 이제 말로 설명하기보다는 한번 보여드리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 싶어서 네. 저희가 다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야, 역시 그 보이그룹의 매력은 군무잖아요. 네 사람이 뭔가 다이아몬드 대형을 이루고 하는데 이 춤에 이름이 있나요? 저희가 이제 연습을 좀 바쁘게 하다 보니까 아직 네. 이름까지는 정하지를 못했어요. 네. 나중에 이제 또 우리 러브 여러분들이 또 이름 짓기를 굉장히 잘해주시거든요. 네, 네. 그래서 한번 부탁을 드려볼까 생각 중입니다. 네, 그리고 또 이 자리에 처음으로 이 곡을 보시면서 즐기고 계시는 기자분들이 또 만들어주실 수도 있습니다. 멋진 제목 부탁드리고요. 그리고